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두꺼비를 본 적이 있나요? 물론 종류가 아주 다양하지만 보통의 두꺼비의 등에는 울퉁불퉁한 돌기가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가끔 징그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두꺼비의 등이 왜 울퉁불퉁한지 알고 있나요? 오늘 신나는 동화 여행 속에서 두꺼비의 등이 왜 오돌돌돌한지 그럼 그 비밀을 알아보러 가볼까요? 두꺼비의 나이 자랑. 옛날에 토끼랑 호랑이랑 두꺼비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셋은 산길을 걸어가다가 찰밥 한 덩이를 보았죠. 이게 웬 찰밥이지? 맛있겠다. 내가 먹어야지. 아니야, 내가 먹을 거야. 아니야, 내가 먹을 거야. 셋은 서로 자기가 먹겠다고 다투었어요. 얘들아, 그럼 우리 내기를 해서 이긴 쪽이 먹기로 하자. 호랑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 무슨 내기를 할 건데? 토끼가 귀를 쫑긋거리며 물었죠. 이 중에서 제일 어른이 먹는 내기지. 그럼 너 먼저 얘기해봐. 두꺼비가 눈을 끔뻑거리면서 말했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콩콩콩 하늘에 별을 박을 때 내가 그 일을 도와드렸다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어른이야. 치, 난 또 뭐라고. 이 토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느님이 하늘에 별을 박으러 사뿐사뿐 사다리를 밟고 올라갈 때 그 사다리 나무를 내가 심었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어른이라고. 그런데 가만히 얘기만 듣고 있던 두꺼비가 훌쩍훌쩍 우는 게 아니겠어요. 두꺼비 너 이제 네 차례인데 왜 울어? 어서 얘기해봐. 호랑이가 투명스럽게 말했어요. 치, 할 말이 없으니까 우는 거지. 토끼가 입을 삐죽이며 말했죠. 그게 아니야. 사실은 나한테 자식이 둘 있었어. 둘은 나무를 심어서 가꾸었지. 첫 아이의 나무는 콩콩콩 별을 박는 망치자루가 되었지. 둘째 아이의 나무는 쿵쿵쿵 사다리를 만드는 도끼자루가 되었어. 귀여운 자식들을 생각을 하니 저절로 눈물이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두꺼비가 가장 어른인 셈이었어요. 그러자 호랑이가 씩씩대며 말했어요. 에이, 말도 안 돼. 우리 내기 한번 더 하자. 무슨 내기를 또 한다고? 강을 건너갔다가 먼저 오는 쪽이 찰밥을 먹기로 하자. 아이씨, 알았어. 토끼와 두꺼비는 마지못해 그러자고 했죠. 준비, 땅! 셋은 강물로 텀벙 뛰어들었어요. 두꺼비는 재빨리 호랑이의 꼬리에 매달렸죠. 호랑이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제일 앞에서 헤엄을 쳤답니다. 물론 토끼도 호랑이한테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헤엄을 쳤죠. 으아, 내가 1등이다! 호랑이가 숨을 허헉대며 강가로 왔어요. 하지만 두꺼비가 호랑이보다 먼저 꼬리에서 폴짝 뛰어내린 뒤였죠. 호랑이는 그런 줄도 모르고 우쭐대며 물었어요. 토끼야, 두꺼비는 하지 않았지? 그때 저 앞쪽에서 두꺼비가 말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오니? 난 벌써 와서 집신 한 짝을 다 만들어놨다고. 호랑이와 토끼는 이번에도 두꺼비에게 지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포기할 순 없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자. 호랑이가 씩씩거렸어요. 뭐 또 하자고? 이번에는 뭔데? 찰밥덩이를 저 벼랑 아래로 굴려서 먼저 잡는 쪽이 먹는 거야. 그,
이래 좋아. 어서 찰밥을 굴려봐. 호랑이는 찰밥을 힘차게 굴렸죠. 예, 내가 먼저 가야지. 호랑이와 토끼는 후다닥 벼랑 아래로 달려갔어요. 두꺼비는 폴짝폴짝 그 뒤를 따라갔고요. 그런데 대굴대굴 굴러가던 찰밥덩이가 나무에 덜컥 걸리지 않겠어요. 이상하다. 왜 안 내려오지? 벼랑 아래로 내려간 호랑이와 토끼는 찰밥덩이가 굴러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토끼야, 찰밥덩이 봤니? 아니, 개똥도 못 봤어. 배고파 죽겠는데. 토끼는 잉잉대며 말했어요. 꼴찌로 내려가던 두꺼비는 나무 밑에 있는 찰밥을 보았죠. 이거 찰밥이잖아. 히히, 배고픈데 잘됐다. 두꺼비는 냠냠냠 맛있게 찰밥을 먹었어요. 배가 잔뜩 불러오자 두꺼비는 찰밥을 등에다 꾹꾹 눌러붙이고 아래로 내려갔죠. 너희들 여기서 뭐하고 있냐? 두꺼비는 눈을 굴리며 물었어요. 찰밥 기다리고 있다. 왜? 호랑이가 볼멘 소리로 대답했죠. 헤헤, 찰밥은 이 어른이 맛있게 다 먹었지. 두꺼비가 배를 불룩하게 내밀며 말했어요. 뭐라고? 찰밥을 다 먹었다고? 토끼와 호랑이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들 주려고 이렇게 남겨왔어. 자, 배고플 테니 어서들 먹어. 두꺼비는 등을 돌리며 말했어요. 이게 뭐야? 더러워. 난 안 먹어. 호랑이는 침을 퇴퇴 뱉었답니다. 토끼는 군침만 꼴깍 삼켰고요. 그 뒤로 두꺼비의 등은 울룩불룩 튀어나오게 되었답니다. 두꺼비의 등이 오돌톨톨해진 이유가 바로 찰밥 때문이었네요. 너무 우습고 재미있는 이야기였답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